우선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10만여 명에 달하는 우리 고려인 동포 여러분들께 아주 심심한 그 감사의 말씀과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.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도 10만 명 이상이 사시면서 카자흐스탄의 그 각계 각층 또 여러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현지의 그 카자흐스탄인들로부터도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, 저 자신 아주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. 우리 다 같이 같은 피를 나눈 이런 동포로서, 비록 그 국적은 다르고, 사는 그 환경은 다르겠지만은, 우리 모두 그 따뜻한 동포로 이렇게 품어안고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. 많은 그 훌륭하신 분들이 대통령 보좌관도 하시고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아주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. 지금 이제 한국도 아주 빠른 그 발전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이런 사회가 됐죠. 그러한 그 한국 발전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 기여를 하면서 한국에 살고 계신 동포들하고 같이 협력해 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비록 그 요즘 그 코로나 질병 때문에 활동에 많은 그 제약을 받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한국은 이 방역 또 치료 이런 데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로서 그 모범적인 그 방역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늘그 건강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모든 그 소원 이렇게 잘 이루어지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더욱 더그 행복한 미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